입니다. 전시장에서 V80을 모델을 보고 카탈로그를 받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V80 자동차를 이제 구매할 때 특히 옵션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시장 가가지고 이제 그 지점장으로부터 옵션에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듣고 카다고를 받아와 가지고 집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GV80은 이제 기본 가격이 6,25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외관, 내장, 엔진, 후니, 시트,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선택할 사양들이 옵션인데, 필수 옵션 사항인데, 본인의 이제 그 기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엔진 부분인데, 엔진은 이제 종류가 디젤과 가솔린인데, 가솔린은 이제 2.5, 2,500cc 터보하고, 3,500cc 터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디젤은 3,000cc, 디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면 400만을 이제 추가해서 디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가솔린 2.5가 이제 기본 사양이 2,500cc가 기본 사양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3,500cc 터보를 한다면 이렇게 옵션 금액이 57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동 타입,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보통 이륜 구동이라 하는데 후륜 구동입니다. EW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사양에서 4륜 구동으로 오토 휠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전자식 자동 제한 장치 이런 식으로 4륜 구동으로 하려면 추가 금액이 35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승을 하는데 보통 이제 5인승이 기본 사양이 되었고 원래 7인승까지 있었다가 요번에 이제 새롭게 6인승 해가지고 2명 이런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7인승은 이제 2명 3명 2명 이런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인승이 추가되면서 6인승은 250만원 그 다음에 7인승은 100만원이 더 이렇게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보면 외장 컬러가 되겠는데 LED 디자인 이런 부분이 있고 외장 컬러 부분에서 이제 뭐 기본 사양이 이렇게 메탈릭 컬러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을 이제 좀 보면 매트 컬러 무광 컬러가 있는데 그리고 추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휠 타이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이거 설명할 때, 기본이 이제 있고, 가솔린 2.5가 있고, 디젤이 이제 이렇게 한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가솔린 3.5를 이제 터보를 선택했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265, 20, 그 다음에 26, 20인치, 20인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인치는 이제 기본 사양이고, 22인치를 하면은 120만이 추가되는데 요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타이어 그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제 휠이 20인치냐 22인치냐 그러니까 22인치면 20인치보다는 이제 2인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타이어 그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해서 요 부분을 이제 영업 과장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권장하기를 22인치는 이제 충격이 조금 더 이렇게 두께가 작다 보니까 더 많이 충격이 진도 전달이 돼가지고 권장을 20인치로 권장을 해가지고 저는 20인치에서 다시 20인치로 변경을 해가지고 스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이제 디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실내 내장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
기본이 있고요. 기본이 이제 스탠다드 디자인이 있고, 천연 가죽 시트,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하고 시그니처 1은 천연 가죽에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이제 프라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이 뭐냐면 굉장히 소재가 고급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옵션 금액이 나파 가죽을 했을 때는 300만 원이 추가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파 가죽 시그니처 셀렉션 2로 이제 결정을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파플러 패키지 부분인데 선택 부분 위에 기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기본에 따라서 이 선택 품목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퍼플러 패키지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퍼플러 패키지가 이게 한 650만원 갑니다. 근데 점장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부분이 이제 운전수 관련된 운전석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요 부분은 이렇게 분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퍼플러 패키지 볼 세트를 하지 않고 개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이트 패키지. 그러니까 퍼플러 패키지에 있는 그 내용을 세분화된 내용인데 하이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그러니까 저는 편의보다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옵션을 넣어가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그 다음에 2열 컨트롤 패키지,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이제 좋은 오디오 수를 듣기 위해서 시원 사운드 패키지, 빌트인 펜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용이 추가 비용이 항목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필수 그러니까 필수 선택 사양하고 선택 품목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인도해서 받아서 운전하게 되면 승차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께 상세하게 GB80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